인간들의 세상에는 다양한 매혹의 멋이 존재한다. 감성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의 맛, 심장으로 느끼는 열정의 맛. 그리고 인간들이 가진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음식의 맛.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간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계도 인간계도 아닌 두 번째 하늘, 중천이다. 아, 아름답게 착지하게 좀 해주시지. 역시 예상대로네. 칙칙하고 건조하고. 물론 인간들의 눈에는 평범한 식당처럼 보일 것이다. 이곳에는 인간들의 과거와 기쁨, 아픔, 슬픔, 후회, 추억이 공존하는 곳이며 수천 수만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메인 메뉴가 뭐야? 글쎄, 예약 손님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 메인 메뉴를 알아야 기술도 준비하지? 오케이. 역시 출세의 비밀이 있었어. 어떡해. 드라마 좀 그만 봐라. 예약 손님은 너 들어왔어? 응? 어지 어떠? 이별 52분 전의 연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식전이가 안 와? 왔다. 아, 이거 어디다 놔요? 누구세요? 아, 이것부터 좀 놓고 얘기하자.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오, 어, 와, 이거 뭔데? 안 받아요? 아. 할아버지는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부르. 당신 뭐야? 너 누구냐고. 아. 내가 누군지 궁금하면 너님부터 누군지 밝혀야죠. 셰프? 나가. 이거 수피아 농장 물건 맞는데 정 사장님 심부름 온 건가? 여기가 심부름 보낸다고 아무나 올 수 있는데요? 뭐 아무나? 별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무난해. 진정. 이거 본인 거 아니죠? 똑같을 수도 있죠. 주웠어요, 선물 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 정 사장님 손녀. 내 사랑하는 손녀, 수피아 보거라. 혹시 할애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대신 네가 꼭 남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매주 수요일 밤 자정에 주문이 들어올 거야. 우리 농장에서 수확한 가장 신선하고 실한 것들을 골라 다음날 새벽 꼭 네가 직접 배달해야 한다.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정직하고 신선한 농산물 수피아 농장의 임시대표 정수피아입니다. 아, 정수피아씨. 아, 그래서 수피아 농장이구나.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이런 데 기부를 하냐? 딱 봐도 부잣집 도련님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식당 같구만. 부잣집 도련님 취미생활로 하는 거 아닌데? 아, 깜짝이야. 어디 뒷문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말, 아니 그거 내가 속으로 한 말인데? 그걸 어떡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어?
반짝이는 너의 눈빛에